안녕하세요. 앵무새 카페 버드리 전주정 시월아빠입니다. 오늘은 나에 맞는 앵무새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무새를 처음 입양하실 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을 하실 때는 먼저 나의 성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와 같은 성향의 앵무새를 찾을지 아니면 반대 성향의 앵무새를 찾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50%는 해결이 됩니다. 앵무새들 종에 따라서 조용한 아이들은 한없이 조용하고 텐션이 높은 아이들은 속된 말로 또라이 성향까지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뒤에 말을 잘하는 아이를 데리고 올지 애교가 많은 아이를 데리고 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나에게 맞는 앵무새는 이거다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맞는 앵무새가 코뉴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뉴어라는 종 내에서도 그린칙, 파인애플, 시나몬, 썬칙, 문칙 등 여러 종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외모로 봤을 때 썬칙이 화려해서 나는 썬칙을 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굳혔는데 이 썬칙이 약간 까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잘 올라오고 너무 순둥순둥한 시나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이를 입양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르고 싶었던 화려한 썬칙,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안기는 시나몬, 고민되시죠? 이런 경우 저는 무조건 시나몬을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하실 분이 원하는 썬칙을 데려가시면 도저히 못 기르겠다고 반드시 2-3일 내로 찾아오시던지 전화가 옵니다. 처음 기르시는 분한테 약간 까칠한 친구들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앵무새에 대해 접근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기르시는 분한테 약간 까칠한 아이들은 무리가 따릅니다. 물려서 피를 보거나 고통이 따르면 반드시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인식 자체가 나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 색깔이 예쁘진 않아도 잘 따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면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친구를 한 마리 더 입양도 하게 되고요. 짝을 맞춰준다는 이야기죠. 다른 친구를 입양을 생각하게 될 때쯤이면 앵무새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접근 방식 또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제가 중요 포인트만 설명을 드려도 아 이거였구나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앵무새를 입양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무조건 첫 번째 새는 나에게 잘 오는 앵무새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입양자분도 앵무새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입양을 절대 하면 안 되시는 분들, 왜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내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앵무새를 입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친구 땡땡이네는 청근강 키워요. 친구 땡땡이네는 회색 앵무 키워요. 나도 회색이 입양해줘. 청근강 입양해줘. 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들었다고 해서 우리 집과 맞지 않는 앵무새를 데리고 오거나 실질적으로 집안 형편상 무리가 되는데도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입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파양을 하게 됩니다. 앵무새는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저라고 해서 10,000원짜리 뭐 히아신스 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돈입니다. 제 형편에 그건 무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소음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앵무새들이 지낼 공간은 충분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앵무새를 입양했을 때 고정비나 생활비에 전혀 타격이 없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입양하시고 난 뒤 며칠 뒤에 못 기르겠어요. 환불해주세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앵무새가 뭐 공산품입니까? 막말로 자동차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중고차입니다. 그럼 앵무새도 그만큼 가격 다운받아서 환불해 주신다고 하면 뭐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허세 때문에 입양을 하신다거나 내 자식 기 죽이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후회하게 됩니다. 입양 비용 면에서도 중소형조보다 대형조 입양 때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제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입양하시는 분들은 장난 삼아서 순간적으로 쉽게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앵무새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앵무새가 됐든 다른 반려동물이 됐든 입양은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애조문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버드리 전주점 시월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